이런데요? 여기 쌀국수도 있고요. 와 진짜 근사하죠? 와! 이렇게 원뿌리 특징이자 트룰리 전통 가옥까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김치까지 완성했어요. 아 역시 김장은 힘들어요 친구들. 실패! 중국, 미국, 영국, 아, 여기 나라 이름이 써 있네요. 맞아요. 오늘은 세미 언니랑 오랜만에 만나는. 오, 짜잔.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나라별로 멋있고 근사한 집도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 세미 언니랑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통통아 어떤 나라를 먼저 가볼까나? 통통이가 정해준 첫 번째 나라는요 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의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전통 가옥인 야산 세미 언니가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에는 대표 음식 쌀국수도 있어요. 짠! 멋있는 베트남 전통 가옥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쌀국수까지 세미 언니가 만들어 줄게요. 이런 카트까지 와 엄청 디테일한데요? 여기 쌀국수도 있고요. 와 진짜 근사하죠? 와! 짠! 이렇게 하면 베트남 집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음식까지 아 정말 베트남에 놀러온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자 그 다음은 통통아 어떤 걸 해볼까나? 자 이번에 세미 언니가 뽑은 나라는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음식. 이탈리아 음식? 세미 언니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는데 설마 그것인가요? 맞았어요. 이탈리아 피자. 그리고 이렇게 원뿌리 특징인 트룰리까지 세미 언니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원뿌리 특징이죠. 트룰리 전통 가옥까지 만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세미 언니가 이 친구들이 먹었을 것 같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피자를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피자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화덕 피자예요. 화덕 피자. 우와 진짜 맛있겠다 피자.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피자까지 짠 이렇게 화덕 피자까지 세미 언니가 만들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나라만 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안 해본 초록색을 자 한국이 나왔어요. 좋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으로 한국 여러분 한국의 대표 음식이 뭐죠? 맞아요 김치예요 김치. 그리고 한국의 전통가옥 한옥까지 세미 언니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멋있네 한옥 기와집이 완성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장독대 여기 장독대에 담겨있을 김치를 세미 언니가 만들어 볼게요. 이게 배추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전복이 한 포기만 더 만들게요. 와, 엄청났어요. 엄청난 배추였어요. 아, 역시 김장은 힘들어요, 지금. 해서 김치까지 완성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미 언니와 같이 베트남,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의 전통 가옥과 대표적인 음식을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세미 언니는 중국 가서 만두도 먹고 스위스 가서 퐁듀도 먹으려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조립하면서 나라도 알아가고 또 집중력도 키워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근육 발달에도 매우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미 언니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놀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